신기하니까. 신기해서 그런 거죠. 꿀벌을 키워? 꿀이 있어? 안녕하세요. 아빠 서울의 이재훈입니다. 이탈리아 말로 아빠는 벌이란 뜻이고요. 영어로는 Abe란 뜻이고, 벌과 사람이 공존하는 테마를 가지고 서울에서 꿀벌을 키우는 양봉가들이 함께하는 카페예요. 2013년도에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커피집을 차릴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인터넷에서 뉴욕의 청년들이 옥상에서 벌을 키워서 그 꿀을 수확하는 그런 장난스러운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딱, 아, 이거 너무 재밌고 너무 멋지다. 너무 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울에서 그런 걸 하는 사람들 찾아봤는데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막연하게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구상을 하고 있는 중에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협동조합을 창립했고, 한강대교 중간에 노들섬이 있고 거기에 텃밭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자리를 얻게 돼가지고 다섯 통을 처음에 놓게 됐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고 그냥 벌을 키우게 됐다는 자체만으로도 신기하고 재밌고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순간이 있었는데, 그냥 양봉을 하는 자체가 다 시행착오였던 것 같아요. 도시에서 옥상에서 벌을 키워? 장난해? 벌을 벌통을 갖다 놓는 건 되게 쉬워요. 사서 갖다 놓으면 돼요.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경험이 축적되는 만큼 벌을 키운다는 거는 관심을 갖고 계속 농사 짓는 거랑 비슷해서 계속 들여다보고 계속 경험을 해도 계속 새로울 수밖에 없는 게, 매년 날씨가 다르고 매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꾸준히 하는 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이제 쇼잉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꿀벌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우리가 꿈꾸는 되게 좋은 도시가 되는 어떤 그런, 뉴욕이나 도쿄나 런던이나 파리 같은 데서도 엄청 많이 하고 벌 많이 키우는데 꿀을 수확하는 양이 규모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공원이 많고 나무가 많고 꽃이 많고 사람들의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인간이 살면 기본적으로 인간이 그냥 살기만 해도 오염되니까. 네. 근데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같이 좀, 제가 그런 운동가나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벌을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벌과 꿀과 이런 것들이 주인공, 손님들이 이제 주인공인데 어쨌든 그런 거를 서포트할 수 있는, 그리고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되게 좋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꼭 꿀이 안 들어가도 그냥 그런 주제가 들어간 어떤 제품들 우리도 기억할 수 있을 만한 것 같아요. 제가 벌에 대한 이제 어떤 테마파크 같이 작은 공간이지만 여기서 뭔가 그런 이야기들을 더 유연하게 막 더 멋있게 사람들이 만날 수 있게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죠.